기타 줄 한번 맞춰볼게요. 소리인데. 13센트, 14센트가 낮네요. 우리 이럴 때 뭐라고 하나요? 음정이 낮네요. 이라죠. 자, 맞춰볼게요. 맞아요. 자,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음정, 음정이죠. 음정은 피치가 아닙니다. 음정은 인터벌이죠. 그죠? 음간에 그렇게 요 도미면은 장삼도, 장삼 뭐 솔 시플레 이러면 단삼도, 도, 라 이러면 장육도, 이런 게 음 간의 거리가 음정이고, 피치는 그야말로 A면은 440Hz. 1분에 440이. 이렇게 피치가 떨어진다, 피치가 올라간다,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.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죠. 그죠? 피치. 저도 사실 막 원연 중에 자꾸 음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피치입니다. 요거는 우리가 음의 높이가 안 맞는 거는 피치, 두 음 간의 거리, 그리고 이러면은 음정이 안 맞다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. 진짜 음정 지금 미솔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이러면 음정이 안 맞는 거죠. 그야말로. 그죠? 지금 이거 미를 미가 13센트 떨어지니 치고 솔은 정상이면 이런 좋지 않은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음정이 안 맞는 거라고 얘기하겠죠. 이런 게 음악에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음정이 안 맞다는 개념은 피치가 높거나 낮을 때입니다. 피치. 피치. 1분에 진동하는 횟수를 얘기합니다.